모로코는 몇 점짜리입니까? 99점. 속국화 되겠네요. 모로코 왕국은 속국화 합시다. 우리가 외교관계가 8분의 4 하니까 한참 만들 수 있어. 자, 말타 끝. 아, 말타 좀 제발 좀 뱉지 마라. 아이씨, 너무한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몇 번을 때려주냐? 말타 요거 이젠 치러 날라서 여기 드랍 한번 하면 끝. 드랍 한번 하면 끝나고요. 독립 열망대도 28 정도. 싹 정리했죠? 갚아도 정리가 되는 분위기고. 델리코 만들었고. 명이 될 다리. 좋았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또 뺏겼네. 은근 짠데? 은근 짜증나는데? 몇 개서 확장한다. 다시 드랍. 아유, 요 두 개로 좀 잘해봅시다. 그리고 인기 있는 귀족 배가, 아, 아직 부양시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 배를 더 못 만들겠네. 잠깐만. 코치가 이쪽 먹었으니까 클레임. 그거 질정 끝났고요. 모로코도 끝났는데 과학장 72% 속국화 합시다. 돈 받고. 오케이. 모로코 속국. 마침도 카톨릭이라 좋아요. 관계 개선. 우리는 행정효율을 하나, 마지막 행정효율을 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합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개종 개종 여기를 봉쇄하자. 이놈들. 어디가 자, 여기도 끝났죠? 카파도 요거는 비잔티움에, 여기는 에티오피아에. 그래,
끝. 저희 구간.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 끝. 카파가 아직 싸움 중이고 지고 있고. 워송가디를 맞아 먹어야지. 워송가디. 훈련 보급품. 자, 비잔티움 코어가 몇 개가 두 개. 여기 하나, 셋. 오케이, 많이 박았다, 은근히. 페르시아도 쭉쭉 박고 있고. 구자라타 여시도 받고 있고. 구자라타 다 못 박을 것 같은데? 삐리? 조금 딸리는데? 박는 게 속도가? 행정. 행정은 여기 찍혀 있네요. 페르시아도 이제 행정 하나 찍었고. 84. 잡고 잡고. 52. 보자. 바하마스랑 트리니디드. 바하마스랑 트리니디드 두 군데. 요거 내가 체크 안 했지. 요거 체크하면 네. 바바도스랑 바하마스. 만약에 저 명이 서구화하면 러시아가 동구권이라 안 될 수도 있. 러시아가 서구한다면 서구화하면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이게 무역 기지가 아니니까 될 수도 있는데. 글쎄 서구화 할까 모르겠네. 사이즈가 워낙 커서 땅이. 하면은 좀 골치 아파지긴 해요. 다시 먹어야 돼. 아, 왜 이렇게 드랍을 하냐, 여기? 잠깐만, 씨. 영웅 끝. 영웅 쪽에 콜로니가 좀 많이 있네. 나중에 합병하고 그러면은 좀 도움이 되겠어. 다리 요거 하나 먹었나 보네. 요건 안 먹고. 자, 코우치에 때립시다. 코우치 제국주의 가는 김에 다리도. 델리죠. 다리가 아니라 델리. 영국 왕 사망. 네빌가가 28세. 죽으면은 우리랑 동군인가? 아, 브리티시란 애들이랑 동군이네? 브리티시. 야, 근데 발란 사이즈가 너무 많이 나온다. 비잔티움도 그렇지. 70짜리? 말도 안 돼. 그러면 불러오고.
전필 좀 줄이고요. 코너 다 만들었고 군사는 해군사기, 해군소모. 99% 어? 운이 좋았는데? 금방 먹었는데? 97. 내가 여기 드랍을 하고 공성률치 2가 있어가지고 공성 금방 안 운이 좋았어. 11%. 오늘 요거 아일랜드만 딱 먹고 여기 식민지를 먹은 다음에 마치도록 합시다. 내일 이어서 하죠. 오케이, 끝. 어우, 고생했다, 진짜. 진짜 고생했다. 480. 과학장은 빵프로라고 나와있죠? 식민 정부가 몇 개쯤 박아야지 생길까? 코어를 한 4개만? 천천히 생길 때까지 박자? 저렇게 몇 개 생긴지 모르니까요. 지역을 보면 알 수 있겠는데, 네, 여기 같은 그 캐리비안 쪽이라 여기 한 5개? 박으면 될 것 같아요. 외교합 병병 15를 줄여주는데, 와, 잠깐만. 지금 하나 합병을 해놔? 합병할 수 있는 국가가 있나요, 지금? 에티오피아. 합병이 된다. 합병이 된다. 지금 제일 급한 거는,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이제 코 박아야 되니까 그렇고, 페르시아도 코어는 다 안 박혔거든요? 한 세 군데? 좋은데, 아, 이거는, 어떻게 할까? 5년 안에 끊을 수 있나? 그냥 외교력을 받죠? 지금 행정 효율 받고 해야 되니까. 어송가리도 끝났고. 요, 식민지 만들어지는 것까지 보고 합시다. 어송가리 끝. 과학장 23%. 슐라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스페인이 24%를 지고 있네요. 아, 반란 너무 나와. 비잔틴 델리 코치는 내가 먹을 거고.
계정. 자, 보자. 오케이. 이제 100년 정도 남았고,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명나라 복했기 때문에, 명나라 복해서 여유는 있는 편이고, 말레카 브루나이 뭐 이런 애들만 보고를 해버리면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얘들도 서구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조심은 해야겠네. 패자 왕의지장 관련 결함, 상인의 결함, 중상주의. 우선 빨리 행정 효율을 더 열어야겠어요. 행정 효율을 27테크를 찍어야지 좀 많이 먹을 수 있고 싸게 먹을 수 있거든요. 행정 기술, 행정 능력 27테크를 빨리 찍도록 합시다. 되도록 좀 아끼고 포인트를 요거 찍는 게 지금 몇 포인트 들어가냐면 502포인트 들어가니까 999 모은 다음에 딱 찍어주면 될 것 같고, 그동안에 뭐 신대륙을 때리면 메리 리드란 제독인데 행정력 얻죠. 오, 좋아. 여기 막 터져가지고 다 도와주러 왔네. 여기를 지금 네 군, 다섯 군데를 받고 있는데 모르겠어. 바뀔까? 시오를 먹읍시다. 놀지 말고 시오. 멕시코 이장은 발판이 되죠? 멕시코 진출할 수 있는. 아마 저거는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어지면은 되고. 아, 지금 보면 루이지애나? 루이지아나랑 멕시코가 식민지가 아니고, 오사기 여기도 아니고, 미시시피는 식민지고, 캘리포니아도 식민지고, 예, 캐나다 식민지 아니고, 북미 쪽에 좀 식민지 아닌 국가가 되게 많고, 여기는 다 식민지, 프랑스, 라플라타도 식민지 아니고, 아르헨티나 아니고, 요 정도 남은 거는 이제 합치한 다음에 때리면, 브라질도 아니고, 합치한 다음에 때리면 되거든요. 여기, 어차피 여기 먹었기 때문에. 시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쪽을 좀 정리를 하고, 맞아. 행정 효율 저기 여기 막아놨으니까 어차피 여기 정리하고 보호국화 두 개를 한 다음에 섬 다 정리해서 합체를 딱 해서 그냥 끝낼 수 있게, 끝내지 않더라도 여기 식민지는 남게 그렇게 합시다. 최대한 여기는 여긴 정리할게요. 식민지는 저기 정리하려면 시간도 걸리니까. 얼마 안 남았어. 비제나가르가 네 방인데 네 방이면 끝나는데, 행정효율 열리면은 한 두 방? 제국식 명분은 같이 치면 시오 두 방 때리면 되고, 란나 먹고 말라카 브루나이 보호과 티오도레 먹고 류크 먹고 일본 보호과 조선 보호. 조선은 그냥 먹어야 될 수도 있겠다. 몽골리아나 만주가 있어. 아니면은 다 합치한 다음에 몽골리아 만주만 정리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 가면은 여기도 좀 정리해야 되죠? 네, 그래요. 정리할 때가 의외로 많이는 있네. 시간은 100년 정도 남았고, 좀 바쁘게 좀 해야겠습니다. 델리는 끝났네요. 끝나죠. 과학장이 7.8밖에 안 돼요.
요새 없애고. 코치도 끝. 여기 하나 남았는데. 아, 약간 촉수인데 61%. 조금 더 있다가. 칠루아 유정 끝. 칠루아 58%. 안 생기나요?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싼 걸로 하나 만들어 보자. 급한 건 아닙니다. 저기 만드는 게. 여기까지 해주고 팀으로 이전 끝났고 팀으로도 정리해야죠. 49. 식물지가 몇 개 박혀야지 된다고 써있나? 써있나? 그런 거 없나요? 자, 군사 마지막 포병 전투력 규율까지 열렸고 여기도 끝났네요. 99% 69%야? 이따 먹어야겠는데? 69%면 국가기관 식물 정보가 있었으면은 바로 편입이 됐을텐데. 안 생기네. 몇 개지? 몇 개지? 5개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5개인가 10개인가? 코어가 5개였던 것 같은데. 이쪽에 5개 박히면. 네. 지역이 캐리비안이거든요. 똑같거든요. 센트럴 아메리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글쎄 이거 잡아주고 자
그럼 과학장에 49. 팀으로 끝났죠? 멸망. 비전팀. 징집을 원하지 않다. 끝났는데 글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리브 두컷. 오케이 19퍼 좋았어. 코치 끝. 캔슬했나? 아니지. 아닌가? 캔슬했나? 잠깐만.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아. 됐죠. 요새 없애고. 오스트리아 센트럴 아시아, 중앙아시아. 자, 란나 칩시다. 란나 여기 다쳤네. 이제 명에다가 안 줘도 되지 않아? 명도? 수비 은근히 많이 나.